내가 찾은 채널 공략은 구루루. 안녕하세요, 구루루입니다. 가비 가을이 만수무강하렴. 이거 어제 진짜 배운 사람님이 슈퍼챗으로 시키신 거 한 겁니다. 자, 그 밖에도 누오님, JH님, 재수님, 현미님 고마워요. 자, 이번 패치 후에 진짜 덱이 몇 개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꼭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결투가는 이제 진짜 하면 안 되고요. 운영 덱은 현자 사일러스, 난동 제주꾼, 기원자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리롤 덱 같은 경우는 영웅 증강으로 나왔을 때는 좀 괜찮아 보이고요. 자, 지금 나르랑 킨드레드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나르 같은 경우는 버프를 조금 먹었어요. 잘 나온다면 각을 봐도 괜찮아 보입니다. 각이 나왔을 때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게 괜찮을 것 같긴 하거든요. 원래 오늘 목표는 현자 사일러스를 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자, 일단은 버프를 먹은 덱들 위주로 한번 제가 각을 보면서 가도록 할게요. 자, 11의 이성이 붙으면서 가렌 페어가 잡혔잖아요. 이번에 가렌 영웅 증강체도 버프를 먹었습니다. 자, 과감하게 결투가는 갖다 버리고요. 그러니까 이제 천개 요네 쪽도 힘이 많이 빠지고 결투가도 힘이 빠졌다 보니까 이제 키아나는 거의 잡을 일이 없어 보입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증강을 보시면 우리가 지팡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마법 지팡이는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이고요. 자, 결투가도 안 좋다고 했잖아요. 얘도 별로 필요 없습니다. 자, 일단 기원자 문장도 좋은 거는 맞는데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킨드 나르 리롤각이 나왔다 보니까 교환의 장이 더 좋아 보입니다. 이제 2코 리롤 덱이니까 레벨업 하고 돌려보는 게 좋고요. 자, 야스오랑 아리 같은 경우는 일단 잡아놓는 게 좋아요. 자, 이러면 이제 두 가지 각을 같이 볼 수 있거든요. 자, 필연각이랑 나르 킨드 리롤각이랑. 자, 템도 보시면 둘 다 좋은 아이템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요즘은 대천사가 훨씬 더 좋아요. 신드라나 킨드레드나 둘 다 마나통이 작기 때문에 블루가 되게 좋아 보이는데 이게 막상 플레이를 해보면 대천사의 효율이 더 좋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에는 킨드각이 더 가깝다 보니까 일단 아리나 야소 둘 중 하나 버리고 이자를 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덱이 다 똑같아요. 이게 세나 리롤 덱이 나왔을 때 세나가 잘 안 나온다 그럼 이제 우리가 카이사나 아니면 애쉬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자, 킨드레드도 똑같습니다. 잘 안 나온다? 그럼 이제 그대로 신드라 쪽으로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제 곡궁에 관련된 것들은 전부 다 나르를 주면 될 것 같고 앞으로 나오는 지팡이나 장갑템, 연운템들은 전부 다 킨드레드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쉐는 잡아야 되거든요. 자, 킨드 덱을 볼 때 홀령 킨드레드 덱을 많이 보기 때문에 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 운명은 내가 정해. 자, 11가 별로 필요가 없으니까 11을 빼주면서 그리고 이제 야소 이상이 붙었으니까 필연으로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자를 보겠습니다. 자, 필연 같은 경우는 이번에 너프를 별로 안 먹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좋아요. 자, 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에 갖고 올 만한 아이템이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먼저 킨드레드나 신드라부터 키운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때는 내셔의 이빨이 가장 좋은 상황이긴 합니다. 일단 내셔의 이빨이랑 거인의 결이 각을 보게 된다면 지금 코브코를 갖고 오는 게 맞거든요. 근데 킨드레드가 있습니다. 킨드 가지고 올게요. 거인의 결이가 너프를 조금 먹긴 했지만 그래도 나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줘야 될 확률이 좀 높습니다. 자, 이거는 쉔 2성에다가 벌써 킨드 2성이에요 그냥 킨드 리롤 덱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킨드 덱 같은 경우에는 왜 홀령이랑 섞냐면 홀령 유닛이 2원짜리 유닛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쉔도 쓰고 아트록스도 쓰게 돼요. 근데 2원짜리 리롤 덱이다 보니까 같이 3성이 나올 확률이 엄청나게 큽니다. 자, 기존에는 나르한테 피바, 거결, 거결 아니면 피바, 거결, 정손 이런 느낌으로 많이 들어갔었어요. 근데 이제 거인의 결의가 너프를 먹었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피바라기, 그 다음에 정의의 손길, 뭐 스테락 이런 느낌들이 가장 좋아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킨드 나르 덱을 할 때 빌드업 방법이 지금처럼 이홀령 이습지기를 넣고요. 자, 킨드 템을 줬으니까 사신이 필요한데 그걸 요네나 카직스로 받으면 됩니다. 자, 요네로 받는 경우는 요릭을 쓰면서 잠깐 암영을 쓰고요. 카직스를 쓰는 경우는 천 개를 받으면 돼요. 자, 그렇게 6렙 때 3성을 찍고 8렙 가서 4홀령 습지기를 하는 건데 만약에 6렙 때 케인이나 오른이 빨리 나오면 다 스킵하고 바로 4홀령이나 4습지기를 넣어도 됩니다. 자, 그리고 아이템 조금 더 추가하자면 밤의 끝자락도 이제는 좋을 것 같아요.
탱이 쪽은 부족해지니까 밤끝이나 스텔하기 좋아 보이는 겁니다. 자,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자, 최종 조합에 일라오이도 들어가긴 하거든요. 그러면 덱이 확실히 결정이 났으니까 필연은 일단 버리겠습니다. 보드를 좀 짜볼게요. 이렇게 덱이 확실히 결정이 나니까 보드를 짤 수가 있는 겁니다. 참 실수했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일라오이를 잠깐 버리고요. 나중에 사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4홀령이 들어가려면 케인이 나와야 돼요. 케인이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일라오이를 팔고 이자를 보는 겁니다. 정말 여유가 된다, 상황이 잡혔다, 그런 경우는 지금부터 일라오이를 잡으면서 일라오이 삼성을 봐도 되긴 합니다. 자, 이게 최종 조합이에요. 블루 먹을까 고민해봤는데, 자, 지금 우리가 BF가 없잖아요. 그래서 피바라기가 좋아 보입니다. 자, 피바 가고요. 자, 거인의 결이 또 지금 각이 안 나왔으니까 가겠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거결보다는 스테라기나 밤의 끝자락이 더 좋아 보여요. 자, 연승하는 것 때문에 제가 6레벨 바로 찍은 건데 졌네요. 만약에 템을 하나 줘가지고 이길 수 있는 구조였다면, 상황이었다면, 자, 저는 정의의 손길을 바로 줬을 것 같습니다. 자, 문장을 먹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숲지기 문장은 좋은데 홀령 문장은 좀 별로 안 좋아요. 넘어가는 게 좋아 보이고요. 자, 결정 났습니다. 자, 숲지기 득이니까 뿌리 덮개가 제일 좋아요. 방금 증강차는 다 좋았습니다. 위대한 결의도 좋았어요. 자, 이거 수은장 스틱도 가버리겠습니다. 지금 방법이 조금 많았거든요. 정의의 손길을 주고 거인의 결의를 하나 더 본다, 그렇게 볼 수 있었는데 거결이 너프 먹었으니까 수은이 더 좋아 보입니다. 연원 하나 있는 거는 또 이제 블루도 만들 수 있고 쇼진도 만들 수 있잖아요. 각이 많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수은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렉사이도 삼성을 찍을 수 있으면 괜찮거든요. 근데 버리겠습니다. 이미 6레벨 찍어서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요. 나중에 렉사이를 버리고 아지르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 아이템 거의 다 줬는데 아이템 나왔습니다. 별로 안 좋거든요. 야, 일단 지금 당장 해봤을 때는 총검이랑 연은 나오는 거 좋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모렐로나 태블망이 필수거든요. 받겠습니다. 자, 조끼가 있으니까 태블망 만들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50원까지 리롤. 여유가 될 때마다 요릭을 잡아둔다. 자, 그럼 이제 알아야 될 게 나르 버프 먹은 내용인데, 나르가 어떤 식으로 버프를 먹은 거냐면, 나르는 맞거나 공격할 때 그 전투에 스택이 쌓이거든요. 그게 2%였는데 4%로 2배가 늘었고, 최대 중첩이 50이었는데 25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쌓이는 게 4%로 2배 늘고 최대 중첩이 25로 줄었다는 건 다 쌓였을 때는 똑같은데 빨리 쌓인다는 뜻입니다. 웬만하면 조끼는 아껴놓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건 장갑을 고르면서 그냥 정의의 손길 각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러면 지금부터는 케인템이나 오른템을 준비를 해야 돼요. 여기서 이제 렉사이를 빼고 요릭 요네 들어가면 이렇게 아명의 사신 받으면서 갈 수가 있다. 여유가 되면 아트록스 삼성을 보고요. 여유가 안 되면 안 봐도 돼요. 제가 많이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는 킨드 나르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쉔 아트록스가 가장 후순입니다. 그리고 킨드레드 아이템 중에 보석 건틀렛을 줘도 되기는 해요. 근데 사신의 스킬의 치명타가 터지는 능력이 있다 보니까 굳이 보석 건틀렛을 안 주는 겁니다. 자, 오른 나왔고요. 여기서 이제 요릭이랑 요네를 빼고 사숲지기가 들어가도 된다. 자, 그리고 이제 배치를 할 때도 나르가 오른쪽 끝이나 왼쪽 끝으로 가는 게 좋은데, 자, 그때 쉔이 옆에 있는 게 좋아요. 아니, 근데 벌써 오른 이상이 있습니다. 확실히 나르가 좋아졌어요. 나르가 문제점이 뭐냐면 상대방 진짜 잘 큰 탱커를 만났을 때 앞라인을 거의 못 잡거든요. 근데 이번에 생각보다 잘 잡았어요. 이게 잘 못 잡은 것 같잖아요. 이성인데 오른 이성을 잡았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잘 잡은 겁니다. 오늘 운명의 사냥감이 되겠네. 자, 이제 또 3스테이지 끝났으니까 다 정리하면서 숲지기로 바꿔주고요. 이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창고가 꽉 차다 보니까 쓰던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자, 상자에서 유닛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자, 상자를 바로 먹으면 안 되고요. 자, 빨리 삼성이 나와야지만 상자를 먹을 수 있거든요. 그게 진짜 답답해요. 자, 돈부터 써보겠습니다. 와, 큰일 났다. 레벨업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레벨업하고 케인 집어넣겠습니다.
아, 야, 이런 게 문제입니다. 유닛 다 버렸어요. 자, 이제는 7레벨을 찍고 돌려도 되거든요. 예전에는 이제 6렙 때 2코 삼성을 볼 때 7레벨 가는 게 부담스러웠잖아요. 이번에 확률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7레벨 가서 돌려도 돼요. 20원이나 썼는데 한 마리도 안 나와가지고 일단 돈 갖다 버리긴 했습니다. 자, 이것도 보시면 탱커 정말 잘 컸거든요. 근데 앞라인 잡은 거예요. 버프 체감이 있습니다. 자, 일단 단결 나쁘지 않고요. 최고의 친구 좋거든요. 잠깐만 잘못 클릭했습니다. 이러면 단결 아니면 고정된 지원인데, 자, 지원으로 갈게요. 아, 최고의 친구가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나머지가 이제 BF가 좀 많이 나왔는데 이거는 케인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밤끝, 인피, 정손 깔끔한 것 같습니다. 자, 리산드라 잠깐 쓰는 것도 좋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지금 홀령이 하나 비어요. 자, 리산드라 쓰면서 아이템 뜯을 수 있는 각을 보겠습니다. 자, 지금 충분히 쓸만한 게 약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산드라를 쓸 때는 한 마리를 점사를 시켜야지 아이템을 뜯을 확률이 크다 보니까 렉사이, 리산드라, 킨드레드를 일직선상에 둔다. 템 바로 뜯었고요. 자, 벨트 너무 좋습니다. 이러면 이제 모렐로나 태블만 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킨드 좋습니다. 야, 피할리가 상위권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몇 번 전투를 해보면서 느낀 거는 확실히 거인의 결의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스테락이나 밤의 끝자락이 좋을 것 같아요. 뭐 아직 삼성이 안 나와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여기까지 봤을 때는 그래 보입니다. 여러분 이거 좋아진 거 맞아요. 정말 많이 잡은 거거든요. 그럼 이제 지팡이나 조끼를 갖고 오면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일단 모렐로를 줄만한 유닛이 없습니다. 자, 홀령이라 섞는 거긴 하지만 이 덱은 모르가나를 안 쓰거든요. 일단은 지팡이를 들고 오긴 하겠습니다. 아니면 9레벨을 얼른 간 다음에 9레벨 가서 모렐로를 넘겨도 될 것 같긴 합니다. 오케이, 찍었습니다. 이렇게 7레벨을 찍어도 이제 잘 나와요. 그러면 이제 8레벨 가서 1라우이 들어가면 끝났습니다. 이제 모렐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차피 나중에 유닛 다른 유닛한테 넘길 거니까 리산드라한테 주고 쓰면서 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나오는 덱들을 보시면 케인 덱, 모르가나 덱, 릴리아 덱 다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확실히 세긴 세요. 나르가 그 세지는 그 속도가 되게 빨라졌습니다. 근데 단점이 너무 빨리 녹는다. 우선순위는 스테락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전히 기원자 덱이 그렇게 좋진 않을 것 같아요. 기원자가 너무 비쌉니다. 또 이제 기원자가 좀 좋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겹치는 사람도 많거든요. 여기도 보시면 지금 기원자 덱을 보다가 안 나와가지고 신드라로 간 것 같습니다. 자, 오히려 리롤 덱이 빈집이다 보니까 더 좋은 것 같기도 한데요. 이렇게 템 하나 더 뜯었고요. 상대방들이 약한 게 아니에요. 지금 사코 이성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기고 있는 겁니다. 좋아요. 자, 근데 진짜 문제가 앞으로 모르가나, 케인, 사일러스 찾기 게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운영되기 확실히 더 좋은 거는 맞다고 생각은 드는데 이게 너무 사일러스, 모르가나, 뭐 케인이 겹치다 보니까 강제로 리롤덱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올 것 같습니다. 날 더 강하게 만들 뿐. 자, 8레벨 바로 찍고요. 이제 리산드라 갖다 버리고요. 나머지 아이템은 이제 오른템을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용발 하나에다가 벨트템. 자, 숲지기는 체력이 높으니까 구원 좋아 보이고요. 자석 제우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렐로는 아무나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일라오이 주겠습니다. 일라오이 줬다가 어차피 우리가 9레벨 갈 거잖아요. 9레벨 가서 모렐로를 넘기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보시면 정말 지금 운영덱들이 어정쩡하게 풀리면 이렇게 꼴등이에요. 자, 1라운드 붙이면 되고요. 자, 우리가 앞라인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케인이 딜을 못하거든요. 렉사이를 뒤로 빼겠습니다. 자, 1라운드는 모렐로를 잘 묻힐 수 있는 유닛이 아닙니다. 제일 좋은 거 10레벨 가서 모르가나 쓰고 6홀령을 간다. 그게 좋은 것 같긴 합니다. 야, 결국에는 상위권 보시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덱들이 다 있습니다.
카인사가 원래도 좋았는데 왜 더 버프를 시켰는지 모르겠습니다. 야, 카인사 너무 센데요? 심지어 상대방한테 거학도 없었습니다. 거학이 없는데 저 정도 덱파워가 나온 거예요? 자, 일단 이긴 이겼거든요? 자, 그나마 먹을 수 있는 게 최후의 속삭임밖에 안 보입니다. 나르가 앞라인을 빨리 뚫는 게 중요하니까 최후의 속삭임을 먹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고 그냥 9레벨 바로 가도 될 것 같거든요. 어, 자, 후웨이 나왔습니다. 자, 이러면 그 9레벨 바로 가면서 후웨이를 쓰도록 할게요. 자, 모릴로도 줄만한 유닛 나왔습니다. 어, 자, 일단 배치 좋거든요. 상대방 배치 진짜 잘못한 겁니다. 자, 나르 좋아요. 딜러 다 잡았고요. 자, 상대방이 행운을 먹으면서 기원자 덱을 간 거고, 기원자 덱 지금 다 이성을 붙인 거거든요. 근데 저 정도 덱 파워면은 아, 역시나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습니다. 우리 시끄러워서 사냥 못 해봤겠네. 내가 악랄하다고? 어디 제대로 한번 보여줘. 자, 케인 페어 잡혔고요. 내가 간다. 어, 아지르? 자, 이게 습지기 문장이 있을 땐 육습지기를 가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우리가 습지기 문장이 없잖아요. 그럼 이제 육습지기를 갈 수 없습니다. 뭐 그렇다고 아지르를 안 쓸 거냐? 또 안 쓸 수도 없습니다. 써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포기할 수 있는 거는 난동꾼밖에 없습니다. 렉사이를 버리고 아지르를 쓰면 될 것 같고요. 자, 렉사이를 버리고 아지르를 쓰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난동꾼이 빠지는 거니까 홀령 유닛을 모르가나로 교체하면 될 것 같아요. 아트록스를 팔고요. 좋아요. 자, 근데 어차피 모렐로를 후웨이한테 줬기 때문에 모르가나를 뭐 반드시 쓸 필요까지는 없기는 해요. 그리고 사실 후웨이도 쓸 필요 없거든요. 자, 여기서는 그냥 템을 보고서 어떤 유닛 쓸지 결정을 내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후웨이가 이성이 굳었다면 후웨이를 쓰는 게 맞고요. 정말 여유가 된다면 홀령을 조금 내리면서 5코스트 밸류를 채워주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자, 이건 킨드스니까 이온 충격기 하나 좋아 보이고, 자, 후웨이가 먼저 이상이 붙었기 때문에 후웨이 템. 자, 대천사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밸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계속 생각하면서 제가 왔어요. 자, 일단 아지르 이성 붙으면 렉사이를 버리고요. 자, 그리고 지금 사울령을 쓰고는 있지만 사울령을 빼면서 뭐 우디르 이성, 뭐 세트 이성 이런 것도 쓸 수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은 돈이 많이 없으니까 사홀령을 내릴 자리가 없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렉사이 빼고 아지르 들어가고, 세트가 만약에 이성이라면 일라오이를 빼고 들어가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홀령이 빠지니까 아트록스를 뺄 수 있는 상황이 나오고요. 어, 그런 느낌입니다. 자, 게다가 이번 판은 세트 이성이 있네요. 어차피 밸류 강화할 때 세트 이성 못 뽑을 것 같습니다. 자, 확실히 좋아요. 야, 상대방 7피론 중에 거의 압도적으로 잘 큰 급입니다. 야, 이걸 보내는데요? 이거 지금 4등한 것도 되게 억울하실 것 같아요. 자, 아지르 붙었네요. 어, 모르가나 나왔고 다 했습니다. 아, 모르가나 한 개 넘겼다. 어, 효진 좋은데요? 잠깐만, 효진 뺏겼으면 저희 곡궁 하나 있거든요? 거학으로 가겠습니다. 앞라인 빨리 뚫으면 된다고 했으니까. 내가 악랄하다고? 어디 제대로 한번 보여줘? 자, 거학을 아지르 줘도 좋은데 지금은 이제 흐웨이한테 그냥 몰아주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반대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왼쪽에 있다가 카인사한테 바로 녹았을 때 좀 되게 위험해 보여요. 차라리 나르가 반대편으로 가면서 티모를 먼저 잡게 되고 상대방 딜러한테 파고든다, 이런 그림을 그렸던 건데 티모한테 안 가네요. 저 좀 아쉬운데요? 어떻게 파고들 수만 있게 한다면 상대방 딜러를 한 번에 녹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러면 다시 원상복구. 자, 전투 집중해야 돼, 집중. 오! 자, 왼쪽으로 가니까 오히려 뜨는데요? 근데 이거는 상대방이 배치를 좀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왜냐면 갈리오가 가장 단단한데 갈리오를 저기 앞에다가 안 뒀어요. 자, 상대방이 갈리오 눈치를 못 채는 게 제일 좋아요. 상대할 가치도 없군.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라인을 뚫는 게 좋거든요. 근데 그런 아이템 안 나왔으니까 덤블 좋게 하나. 자, 거학도 좋긴 한데 밤의 끝자락 하나 가겠습니다. 이게 또 밤의 끝자락을 갔을 때 스킬을 확실하게 쓸 수 있거든요. 이게 밤의 끝자락이 상대방이 카인사일 때 괜찮아요. 뒷라인이 바로 터지면서 밤의 끝자락을 터뜨릴 수 있습니다. 또 공속이 올라가잖아요. 자, 이거 나르 버프 된 게 체감이 나긴 납니다. 애초에 기존에는 갈리오 탱탱 잘 들어가면 못 들었어요. 근데 지금 뚫고 이기는 각 나오는 거 보니까 좋아진 게 맞습니다. 자, 기존과 방법은 동일하니까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하나 기억하셔야 될 거는 스테락이나 밤의 끝자락, 이게 거결 대체템으로 더 좋아 보인다. 자, 이 정도입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